우리 셋이 친군데 괜찮을까? 피자, 치킨, 뭐 먹을래? 피자, 치킨 둘 다 시킨다. 난 항상 망설이고. 파스타도. 결정이 늦어. 거기 동료죠? 그래서 쟤는 항상 내 선택을 도와주지. 아, 네네네. 야, 나 없이 먹기 있냐? 와, 너네 진짜 나 빼고 너무한다. 그리고 우리에겐 친구가 한 명 더 있어.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내가 좋아했던 지혜. 아, 역시 필요한 도묘지.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담백한 웰빙 피자. 아, 시끄러워. 또 시작이네. 윙도 먹어. 역시 우리 준수. 야, 너도 준수처럼 좀 챙겨봐봐. 알아서 먹어. 이거지. 야, 미쳤냐? 내놔. 내놔. 친구라는 단어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. 어디가? 그러게. 쟤 보고 계산하라고 하자.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에 이래야 좀 불쌍해 보여. 야,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. 야, 준수 웃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. 준수, 너 지금 비웃었어? 무슨 소리야. 야야야, 마셔 마셔. 저기요, 저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. 뭐야,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? 야, 우리가 친구가 몇 년인데 너 몇 킬로인지도 알걸? 나 별로 안 나가거든. 근데 목소리 커진다. 준수야, 나 별로 안 나가 보이지? 너 정도면 말랐지. 그래 그래, 너 예뻐. 응? 너 예쁘다고. 뭐야, 왜 그래 징그럽게. 여태까지와 다른 친구의 장난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. 야, 우리 2차 어디 갈래? 너 전에 새로 생긴 데 거기 가고 싶다면 글로 가자. 좋다. 야, 근데 거기 요즘 핫해서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. 예약했어. 뭐야, 언제 했어? 오빠가 좀 센스가 있거든. 오빠는 개뿔. 준수, 너도 괜찮지? 어, 난 다 좋아. 야,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갔다 와. 갔다 와. 아, 맞다. 야, 나 잠깐 전화 좀. 아, 뭐야, 둘이서 나 빼놓고. 아,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. 준수야. 뭐, 언제 왔어? 나 요즘 왜 이러지? 뭐가? 왜 지혜가 여자로 보이지? 미쳤다. 야, 너도 웃기지? 아니, 전혀 웃기지 않아. 얼마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. 친구잖아. 친구라고 못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. 난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이야. 그래서 부탁인데, 오늘 나랑 지혜랑 둘이 같이 있게 도와줄 수 있냐? 내 친구는 항상 나보다 빨라. 야, 너네들이 뭐하냐? 나 왕따 시키냐? 매번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게. 가자 가자 가자, 화장실 갔다 와. 나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.
야, 준수. 야, 너 뭐야? 왜 혼자 가냐? 전화는 또 왜 안 받고? 아,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. 석현이. 걔 주사 알잖아, 집 가는 거.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. 앉아. 나 석현이한테 고백받았어. 뭐야, 알고 있었어? 그냥.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. 우리 셋이 친군데 괜찮을까? 너는 어떤데? 나는 뭐, 뭐 성격도 나쁘지 않고 재미있고, 아니 뭐 그냥. 그럼 됐네. 야, 그냥 만나라. 근데 셋이 만날 때 어색하지 말고. 괜찮겠지? 아, 뭔 상관이야. 춥다, 들어가자. 그래. 야, 너 다음에도 연락 안 하고 가면 진짜 죽는다, 근데. 알겠어. 들어가, 춥다. 야, 연락해. 나 간다. 그런데 그때는 후회가 되더라. 조금만 더 빠를 걸, 붙잡을 걸, 처음 봤을 때부터 고백할 걸. 결국 친구는 내 짝사랑에 끝까지 결정 지어줬어. 참 바보 같게.